동네가 비슷해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나온 동네가 비슷해서 제가 재수할 때 혜진 씨 나온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봤습니다. 여군데요? 아니까 역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떨어질수록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런 얘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계속하게 나를 믿어야 돼. 사실 기록이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국어국문학과 신소재공학부까지 다뤘는데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분을 모셔서 오늘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학과 4학년 이혜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인사캠 학식 탐방 편에서 나오셨죠.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학과 탐구 인터뷰에도 출연하겠다고 약속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오늘 사학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죠? 그 신소재 공학 편에 보시면 그 LC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저희는 같은 LC였습니다. 인문과학 네. 계열 같은 LC였고 동네가 비슷해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나온 동네가 비슷해서 제가 재수할 때 혜진 씨 나온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봤습니다. 여군데요? 아니까 청원 아, 그, 고등학교. 청원 고등학교에서 붙어있잖아요, 청원여고랑. 어떤 전형을 입학하셨죠?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균인재 그걸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좀 스펙 관리를 좀 하셨나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진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전산 오류 전형 아닌가. 실력이 있으니까 입학을 했겠죠. 그렇죠. 그 계열제에서 전공을 어떻게 할지 서로 결정을 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갑자기 어느샌가 사학과로 결정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 계기가 전공을 왜 사학과를 선택하게 됐는지. 한창 그 시기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제가 딱 들어갔을 그 시기에 컷이 생겼어요, 사학과에. 탈락자가 발생했어요. 정원보다 많이 지원을 해서? 네. 근데 하지만 그걸 뚫고 살아남아서 그쵸. 사학과에 이제 다니고 계시고 벌써 4학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아, 학점은 네. 숫자로는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지만 정확한 수치는? 네, 진짜 사람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복구 중, 네, 복구하셨죠? 네, 진짜 지금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복구를 했고 다들 1, 2학년 때 잘 챙기시길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5학년까지 다니게 됐어요. 최근에 좀 변화를 느낀 게 가끔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은 혜진 씨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점은 어쨌거나 복구 중이시라는 거. 네. 아, 그리고 전공 평점이 훨씬 높아요. 1, 2학년 때는 교양 위주로 많이 들었었고 3, 4학년 와서는 15학점 다 전공을 들으니까 확 높더라고, 전공이. 지금 개이득이죠? 전공 네. 학점이 높은 걸로 좀 어필할 수 있으니까 네. 어디에 가서든 전공 사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부 전공이 혹시 나뉘나요? 저는 아예 사학과에 대해서 아예 전부가 없거든요. 자기 선호에 따라서 좀 듣는 게 나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은 어떻게 나뉘냐면 시대로 나눠요, 사학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고 그 중에서도 한국,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 정교수님들 중에서는 한국사 쪽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서양사는 조금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약간 동양 쪽이 강한 편이죠, 저희 학교. 네. 그러면은 본인은 좀 그 여러 갈래 중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좀 선호하세요? 저는 제가 되게 동양사를 처음에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일본, 한국, 중국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처참하게 망해버렸고 학습이?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제 3학년 때 제가 근대사 수업을 하나 들었거든요. 서양 근대사. 그것도 재밌었고 미국사도 재밌었고 근데 이번 학기에도 이제 서양사 사료 강도 보시는데 그건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냥 좀 강의마다 좀 선호도가 네. 좀 나뉘는 편이네요. 그쵸. 갈래보다는. 네. 그러면은 학과 전공에서 그냥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것도 되게 교수님 바이 교수님인데 강의식으로 좀 탄탄하게 PPT를 띄워놓고 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고등학교 수업이랑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훨씬 심도 깊게 사실 위주의 역사 수업도 있고 네. 좀 철학이랑 섞여있는 역사 수업이 은근히 많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떨어질수록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런 얘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계속하게 나를 믿어야 사실 기록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들었던 건 좀 강의 시기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그럼 강의는 보통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좀 하시나요?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랑 조금 다른 게 교수님이 되게 여러 가지 학설 같은 걸 가져오세요. 뭐 이런 사람은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나는 이쪽이고 너네가 알아서 너네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좀 열려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약간 정해진 거를 좀 그쵸, 열리는 그렇다면 네. 대학교 학과에서는 입장을 두루두루 배우면서 맞아. 그 중에서 약간 자기가 취득하고 취사 선택해서 배우는 교수님도 그 본인 그걸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 소개만 해주시고 나는 이쪽이 좀 더 맞다고 본다 이렇게 열린 교수님이 네. 좀 많으시군요. 그러면은 과제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과제는 보통 논문을 읽고 네. 논문에 대해서 요약하거나 서평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역사책 읽고 서평 쓰기 그다음에 논문 요약하고 자기 생각 전개하기. 팀플도 많이 하나요? 강의에서? 원래 사학과가 진짜 팀플이 네. 없는데 네. 제가 같은 교수님을 연달아 두 번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팀플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그런지 아. 10명 정도가 듣는 수업인데 네.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15명이 꽤 크네요. 네, 15명이 한 주가 돼가지고 이제 한 학기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명만 넘어가도 아 좀 너무 많다 싶은데 그 팀플의 특성상 일이 과중되는 소수한데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15명이면 훨씬 그게 심할 것 같은데 근데 다들 되게 열정이 넘치고 그 15명 중에 한 명도 게으르신 분이 없어가지고 팀플 하면은 생각나는 악명?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교적. 발표는 사실 잘 별로 없긴 해요. 아, 보통 그런 글을 많이 쓰고 그냥 글로 평가를 해요? 네. 왜냐면 너무 심도 있게 쓰고 막 페이지 수도 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시험도 서술형 당연하죠. 무조건 저는 객관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오히려 역사하면 객관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교수님이 주제를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고 시험 문제가 보통 미리 공개가 되나요? 아니 그런 적은 한 번 그것도 없어요? 네. 문제는 바로 그렇죠. 그 시험장에서 바로 그러면은 길게 쓰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교환을 그대로 그 흐름을 그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의 스타일일수도 있는데 그대로 통암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통암기도 쉽지 않죠. 네. 저는 암기보다는 즉석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 되게 부담스러워.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그 퀴즈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퀴즈요? 퀴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다 그냥 까먹어요. 어디서 누가 그랬어? 아니 너가 퀴즈 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교양이 아니 트리플에너시 아 그러니까 다른 어. 사업과는 퀴즈를 퀴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당황하게 얘기하시네요. 4학년이니까 사학과 강의 거의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공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를 떠올려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기억이 미화되는 것 같아요. 아. 학점에 따라서 이게 잘 받은 거는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보람찼다. 난 이 힘든 거를 이겨냈다. 이게 되게 좋았다. 이렇게 드는 것 같고 이게 아무리 명강이었어도 내가 많이 점수를 못 받았으면은 정말 화가 나잖아요. 이게 진짜 정답인데 한 학기 내내 고생을 했어도 누가 성적 발표하는 날 이렇게 누워서 성적을 딱 확인했는데 A+가 떠있다. 그러면 고생했던 기억이 다 나요. 그러면서 강의평 뻥튀기 열심히 할 기가 별점 5개. 그래서 강의평가는 사실 좀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미화된 기억을 평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괴를 같이 하면서 저는 제가 정서 잘 받았던 현대 정치와 사회라는 과목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명강이로 근데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되게 유명하고 타 학과 학생들도 되게 총강을 많이 하는 그런 강의인데 약간 역사와 정치의 반반? 최근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교수님은 이제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강의이기도 하고 되게 저는 이거를 다들 총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학살이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약간 뭉클해지고 되게 박수 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강의력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이 명확하세요. 딱딱딱 항상 네. 떨어지는. 네, 근데 그런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짜임새 있는 강의? 네. 그런 걸 선호하시는데 딱 그 강의가 좋았다. 네. 그럼 반대로 전공 강의 중에 좀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강의. 뭐에 배터리 뭐? 충전기 줄까? 어. 왜 안 줬는데 그지? 내가 그거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없다고 했잖아. 지금. 안녕하세요. 심혜영입니다. 웃으면 안 돼, 너. 내가 웃을 것 같아. 너 1분만 나가 있어. 아, 씨, 미친 거야.